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정말 살을 에이는 것 같은 이 한파와 곤물가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반응해야 하고 함께 공감해야 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대체 왜 있는 것이냐, 정부는 왜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주권자의 물음에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 상승 또 엄청난 이 강추위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이 나왔는데 또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 잘못 계산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소액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긴 한데, 이번에 좀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들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또 여당에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이건 정부 또는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30조 추경 또는 30조 지원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경제 상황이 매우 이렇게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에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저희가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더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해당 직원들에게 우리 국민들로서는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의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회사 내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우리 관련 직원들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거야 권장할 바이긴 한데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과도한 정유사들의 에너지 기업들의 이런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이나 이런 지역들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 세액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라도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들을 조금이나마 상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가 됐고 또 설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나쁜 데다가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뀌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